지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붑니다.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. 저희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지금 산행 돌머리 6시 경에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. 지금 한 7시 1시간 이상 올라와서 지금 정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는 조금 넓이가 높기 때문에 유생 정도 어느 정도 자랐는지 확인차 들렸습니다. 또 줄렁이 보면 대박 나겠지요. 기대를 하면서 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밀버섯을 봅니다. 아이고, 비를 뻥뻥 맞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만나서 반가워. 밀버섯 봅니다. 큰 갓버섯을 봅니다. 와, 날씬하고 아주 멋진 갓버섯입니다. 아이고야, 무거워서 안 돼. 너 지금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뒤로 갑니다. 목도리 방귀버섯을 봅니다. 테스트. 방귀 끈 안 끼나? 보셨나? 그만. 먼지 날리는 거. 아이고, 비가 와서 유생도 못 보고 밀버섯 두 개에다가 큰 갓버섯 하나, 방귀버섯 하나, 그리고 아직 쌀이버섯은 작은 애기 새끼 손가락만 한 것만 보고 파산해야 될 지결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송이쌀이를 봅니다. 작지만 집에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구, 예뻐라. 아이. 감사합니다. 송이쌀을 봅니다. 9월 15일 산행 마무리하겠습니다. 조금 전 송이쌀이 보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에서 농이 유생도 보지 못했습니다. 저희가 너무 새벽 일찍 어두운 곳에서 시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생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러면 또 일주일 그 버섯 채취 연장이 지연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산행 했습니다. 그냥 내일 주말 토요일은 저희 집 부근 그냥 뒷동산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